본격 제보 사연 대전 게임 브론즈, 실버, 골드를 넘어 철없는 자들의 마스터를 찾아라. 쟤 아직도 철없디? 이봉우를 사랑하는 박미선의 화요일. 그래서 봉선화, 박미선 연기 잘한다. 그래서 박미자, 올 더 철파엠을 뒤집어 놓을 예정인 최고의 선배 박미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비오는 화요일에. 그렇죠. 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박미경의 노래도 있고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노래를 못 하시잖아요. 예,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영필 씨는 미선 언니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좀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본인이 어이없어서 진짜 웃긴 거야. 웃겼어 지금. 진짜. 예, 여기저기 그동안에 많이 안 나왔나 봐. 아니야. 많이 나왔는데. 어제 또 아이컨택트도 나오고 하셔가지고. 아, 네. 이경실 씨랑 선용여 선생님이랑, 네, 조혜선 씨랑 뭐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네. 네. 아니 박민혜 씨가 미선 언니 완전 팬이에요. 그거 하셨어요. 민혜 씨, 땡큐. 그리고 아루미 씨가 한 선물만 고집하는 미선 언니 생일 축하해요. 우와. 생선 증정식 안 하나요? 생선 줘요. 생선. 자, 증정식 할까요? 자, 지금 바로 할게 그러면. 진짜요? 자, 밖에 조용! 누가 아무도 안 떠드는데. 조용 조용. 밖에 떠든 소리 안 들려요? 밖에 뭘... 조용! 자, 생일 선물. 고맙습니다. 생일 선물 여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미선 생일 축하드리면서요. 네. 자, 박미선의 생일을 오늘 또 우리 양희연 씨께서 직접 저한테 문자 와서 영철아, 미선이 생일 격하게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선물 준비했니에서 선물을 양희연 씨께 보여드렸더니, 예, 선물 앞 뜯어보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방송에서 제 생일을 이렇게 그럴 나이에요. 그럴 선배예요. 근데 되게. 사실 제가 경험상 이렇게 SBS 포장지로 싼 게 별로 안 좋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SBS니까 아무래도 또 광고 때문에 SBS를 했는데. 네, 바로. 네. 뭐죠? 아, 타월을. 네. SBS 기념 타월을 선물로. 네. 고맙습니다. 양현 씨한테 저 혼났어요. 시시하군. 겨우 미선이 생일에 타월 세트. 아니에요, 언니. 요새는 이렇게 저기 많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타월 정말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2년마다 갈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8494번님이 경축 박미선 탄신일 누나 생일 축하해요. 오늘도 직원으로 철업디 많이 긴장하게 만들어주세요. 서덕화 씨가 설마 수건 크크 하셨는데요. 설마가 아니고요. 네, 수건 맞습니다. 아, 수건 진짜 좋아하는데. 저 진짜 좋아해요. 네, 수건 바꿀 때 좀 됐잖아요. 많이 됐어요. 그리고 네. 저희는 밑에 딱 글씨가 돼 있거든요. 네. 본인이 하도 타월 세트 많이 하셔가지고. 전 타월 세트 좋아해요. 본인이 골드 주고 호텔 숙박권이었으면 그거 받았겠죠. 호텔 숙박권 있잖아요. 안 가고 묵힌 경우 많아요.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랐죠. 둘 다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자, 박미선 씨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네. 이제 코너 그럼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본격 제보 사연 대전 게임. 제 아직도 철없디 지금부터 철부족 사연을 차례로 소개를 하고 봉선아, 박미선 씨가 각 사연마다 철부족 레벨을 브론즈, 실버, 골드 3단계로 나누어서 정해주실 겁니다. 레벨에 따라 선물이 좀 달라지죠? 브론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월 세트, 실버는 치킨 교환권, 철이 많이 부족한 골드는 조식 포함 숙박권. 와우. 지난주에 드디어 골드 사연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지 도착한 철부족 사연 차례로 만나보죠. 첫 사연은 홍정민 씨가 주셨는데요. 제목도 직접 달아주셨더라고요. 70짤과 37짤이 싸우는 흔한 이유. 70짤은 저희 아빠고요. 37짤은 아빠 딸, 바로 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빠랑 제가 정신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사이가 좋은데 둘 다 간식에 예민해서 먹을 걸로 자주 삐지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저만의 간식 상자를 만들었는데 며칠 전에 초코과자 하나가 비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따라가니까 역시나 안마 의자에 앉아있는 아빠가 범인이었습니다. 아빠! 왜? 아빠가 내 과자 먹었지? 그래, 먹었다. 먹으면 안 돼?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아빠도 초코과자 좋아하는 건 몰라? 내 거 먹어놓고 아빠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내 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네 거 내 거 있거든? 없거든? 있어! 없어! 아무튼 내 거 이거 먹지 마! 내가 아빠인데 왜 안 돼? 먹어도 돼! 먹을 거야! 초코과자 하나 때문에 이럴 일인가 제가 생각해도 좀 유치했지만 아빠는 더 유치 찬란했습니다. 막판에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저한테 글쎄. 야, 여기 내 집이야. 나가. 그래서 저요 바로 집 나갔고 3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빠라고 다 큰 딸 방을 마음대로 들어간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누가 더 철이 없는 거죠? 1인 짤 아빠, 37짤 딸 선택해주세요. 자, 홍정민 씨의 철부터 사연인데 아빠 딸이 일단 팽팽한데요. 네네네. 이거 미선 누나 누가 더 철이 없는 거예요? 뭐 솔직히 그냥 그 아빠의 그 딸이다. 어, 그래도 굳이 역시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어. 예. 저는 딸이 좀 더 철없는 것 같아요. 왜요? 아빠가 그래도 그 나이가 좀 드시면 저희 어머니 보니까 좀 단 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치, 당이 땡기죠. 그거를 사주지 못할 망정 네네네. 먹었다고 딸이 좀 더 유치하지 않나. 내 집이야 나가란 소린 잘 안 하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거의 네. 처음 들어본. 우리는 이게 먹을 거 같고 우리 집은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갖고 부모 자식 간에. 그쵸. 되게 재밌다. 되게 화목한 집안이시네요. 아니 우리 권영민 씨도 아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랑 똑같다. 우리 아빠도 뺏어 먹어요. 진짜. 네 집도 아마 나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집은 그래요? 영철 씨네 집도? 우리 집은 나가까지는. 우리 집은 그러면 먹을 거 같고 싸워요?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 네. 너무 안 먹어서 문제라니까요. 되게 뭐랄까 화목한 집안이 되게 싸움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화목하지 않은 집안은 싸움도 없다. 아무 대화를 안 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외식도 안 나간다고 맞아요. 그러고. 외식 갈래라면 너 나가서 먹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시끌시끌한 집이 좀 화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철부덕 사연이 브론즈, 실버, 골드 중에 뭐가 나올까요? 기대 크게 하진 마시고요. 저희가 실버 교환권 드릴게요. 실버. 네. 아, 왜냐면 이번엔 좀 나눠 드시라고. 치킨 교환권. 치킨 교환권을 네네네. 주십니다. 네. 네. 치킨 교환권 갖고 싸우진 않으시겠지? 그러니까요. 우리 4515번님이 37살에 왜 아빠랑 살아요? 어,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다른 시각이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아빠랑 살 수도 있지. 왜냐면 결혼하지 않았고 뭔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엔 애매하고 방 하나 얻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나가야 되는 나이긴 해요. 그러면 근데 보통은 이제 37에도 많이들 살더라고요. 3시간 배회하고 돌아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 갈 데가 없죠. 4515번님 선물 챙겨드릴게요. 이분 괜히 지금 문자 하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또 다른 시가 괜찮네요. 네. 네. 자 치킨 교환권 그러면 홍정민 씨 선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창피하니까 이거 익명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땡땡순 씨가 보내주셨는데 이거 짧게 한번 볼까요? 남동생은 초딩 입맛이에요. 햄, 베이컨, 소세지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죠. 그런데 얼마 전에 소개팅이 잘 돼서 여친이 생겼다며 자랑을 하더니 딱 한 달 만에 헤어졌대요. 왜요? 철없이 한다는 소리가. 어우 진짜. 아 같이 부대찌개 먹는데 햄만 다 골라 먹잖아. 나도 햄 좋아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씨 나랑 안 맞아. 이거 잠깐만 이거 호텔 조식 포함 맞겠는데 이거. 아, 진짜. 이거 우리 미선 언니가 빵 터졌어요 지금. 아 웃기다 이거. 잠깐 이 사연은 브론즈 실버. 잠깐 이거 잠깐 중에. 이거 잠깐 끼어든 사연인데. 이게 지금 훅 치고 들어왔어. 웃기다 이거. 되게 처음. 아 같이 부대찌개 먹는데 햄만 다 골라 먹잖아. 나도 햄 좋아하는데 너무 이제 나 안 맞아. 나 헤어졌어. 아, 나 안 사겨. 미치겠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빨리 골라봐봐 브론즈 실버 골드 중에. 보찌지 말아요. 딱이나. 남동생 같네. 실버 드릴게요. 실버. 네. 아. 치킨 먹으라고. 먹는 것 때문에 그러셨으니까. 0786번님이 아 그러면 햄 추가하면 되잖아. 근데 정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먹을 때 꼭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은 거 먹을 때 몸통하고 다리가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좋아요. 자 동시에 몸통 다리 하나 둘 셋 몸통 이름 싸워. 그러니까 그럼 추가하면 되잖아. 추가가 안 되잖아요. 하나를 더 왜냐면 추가하면 많아지거든. 또 남겨요. 어 맞아요.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재밌다. 자 어쨌든 오늘은 또 실버 바칩니다. 네, 우리 땡땡순님께 치킨 교환권 드리고 그럼 노래 한지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철가루들의 실시간 제보 사연도 받을게요. 누가 그렇게 철이 없는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신청곡 대인데 우리 미선 언니가 한번 봐주실래요? 1230번님. 제 이름은 이슬비입니다. 아우 이쁘다. 그죠? 오늘같이 비오는 날이면 친구들이 매번 놀려서 어렸을 때는 정말 싫었는데 사회생활하니까 독특한 이름 덕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지금은 비오는 날을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비오는 날에 꼭 듣고 싶지만 제목은 모르는 그 첫 소절이 이슬비 내리는 오늘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 노래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제목이 그게 아니 그거예요. 이슬비 내리는 아침엔 뭐 이거 아니에요? 이 뭐죠? 이 노래 제목이? 그게 권진원의 해피 벌데이 투유라는데 오늘 마침 또 미선 아
마침 또 박미잘님 생일이잖아요. 진짜요? 이 노래 그래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우, 저 이렇게 이게 영광을 누려도 되는 거예요? 이슬비 씨는 그러면 어때요? 어디 실버, 골드, 브론즈 뭐 드릴까요? 마음 같아서는 골드 드리고 싶지만 이런 거 갖고 선물 드리긴 좀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한 마음만 전할게요. 아니 1230번님은 다른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 많고. 네. 우리 박미선 씨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함께 들을까요?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제 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생일날 생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박미선 씨 오늘 기분이 어떨까 참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 약간 꿀꿀했는데 살짝 기대는 했어요. 기대 정도인가요? 어떻게 기대 이상인가요? 기대 이상이에요. 네. 아니 노래 나가는 동안 케이크를 들고 와서 너무 예쁜 케이크를 너무 주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소녀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 요새 시국이 이러니까 사실 너무 시끄럽게 이러면 좀 죄송해서 밖에 그러시면 저 다시 가져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네. 제가 가져가서 잘 먹을게요. 7887번님 문자 좀 받으실래요? 생일이시라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철업디 미선언니 비가 와서 14개월 딸이랑 집콕해야 되는데 어떻게 즐거운 생일을 보낼까요? 하셨는데 사실 오늘 요새는 밖에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오히려 집에서 그냥 막 부산스럽게 미역국 끓여 먹고 혼자. 그거 어떨까 싶어요. 그냥 케이크도 조그만 거 그냥 뭐 초코파이라도 좋으니까 그쵸? 해서 생일을 언제부턴가 저도 좀 즐겁게 보내고 싶더라고요. 네. 아예 뭘 그런 걸 챙겨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하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기. 나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오늘 꼭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매일 해요. 저도 매일 해요. 네, 아 효자인 건 알아요. 네, 네. 그래요. 효자더라고. 좋은 아들이긴 한데 네. 좋은 남편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을 참 많이 잘하시네요. 예, 그래야 뭐 돈 나오잖아요. 본격 제보 사연 대전 게임 제 아직도 철없디 네. 최고의 선배 박미선 씨 함께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연 김태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직업이 파티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결혼식이나 돌잔치, 칠순잔치를 앞둔 사람이 있다면 자기랑 연결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며칠 전엔 선을 넘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있는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이 불쑥 오빠 저 SNS 타고 들어가니까 오빠 예전에 사귀었던 그 언니 그 결혼하더라. 나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와이프도 있는 자리였는데 눈치 없이 계속 오빠 그 언니 연락처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그 오빠 컴퓨터 비밀번호도 그 언니 휴대폰 뒷자리 아니었어? 아 비밀번호 안 바꿨으면 연락처 아는 거 아니야? 그만해라. 왜 비밀번호 바꿨어? 바꿨어도 전에 거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못 들었니? 그만하라 그랬다. 오빠가 연락하기 싫으면 내가 해볼게. 전화 좀 줘봐봐. 그만 왜냐면 난 다 잊었으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노코멘트 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는 웃으면서 못 들은 척 해줬지만 제 동생 너무 철없는 거 아닙니까? 와 저는 아내분이 진짜 철없다. 아내분이 대단하네요. 아니 참는 거죠. 못 들은 척. 신우가 있으니까. 아 거기서 오빠를 긁으면 올케 신우 사이잖아요. 박민수 씨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봉원 씨의 여동생이다. 여동생이 없지만. 저는 그냥 뭐 얘기해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뭐. 전 이래요. 아이 거짓말 쿨한 척 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여버릴 거야. 아 어디서 쿨한 척을 하세요. 맞아요. 방송이라고.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이게 네네. 진짜 확 돌수는 사연이죠. 그럼요. 머리 기억 안 나게 머리를 두드릴 거예요. 휴대폰 번호 기억 안 나게. 그러면 김태형 씨의 제보 사연이었는데 일단 눈치 없는 여동생한테 소리를 빽 지르고 싶었지만 노 코멘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잘하신 거죠. 이건 잘 대찬 거고요. 잘하신 거죠. 예. 그러면 여동생의 철부적 레벨은요? 브론즈, 실버, 골드 중에? 브론즈. 아, 요거 브론즈. 네네. 네. 아무 그게 없네요. 기준이 없네요. 그냥 브론즈 안 나간 것 같아서. 저기 이거를 너무 사연을 좀 성의 있게 주시면 안 돼요. 너무 기분 파시잖아요. 브론즈가 어때서요? 타월 싫으세요? 얼마나 좋은데 잘 닦고 다니시라고 질질 이렇게 네. 흘리지 마시고 잘 닦고 다니시라고. 아 우리 곽지은 씨는 네, 친 여동생 맞나요? 이렇게 아, 좀 눈치 없는 애도 있긴 있어요. 친 여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도 어느 자리에 가서도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앞뒤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저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결혼. 그 아나운서 누구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혼 청첩장 안 줘도 돼. 너 누구랑 사귀는 거 내가 다 알잖아 했더니 이미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이랑 하는데 아, 그 아나운서 그 있어요. 있어요? 아니 본인이 그런 적 있죠? 있었어요. 네. 네, 저 제가 좀 그래요. 할 말 다 하시는 스타일이군요. 할 말 다 하지만 약간 저야말로 철이 없죠. 아 우리 철없는 박미선 씨. 그러면 막 도착한 또 철부족 제보 사연들이 있는데 몇 사연이 개만 좀 이렇게 볼까요? 많이 오나요? 네. 자 먼저 익명을 원하시는 우리 김땡진 씨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철없는 오리비가 하나 있습니다. 4살 연상의 누나한테 장가를 갔는데 올케 언니가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기는 해요. 음식 솜씨도 좋고요. 그런데 철없는 우리 오리비가 집에만 오면 엄마 밥을 먹으면서 엄마 여기다가 뭐 넣는 거야?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안 하는데 여보야 그치? 여보야가 한 게 더 맛있지 그치? 끝장이다. 엄마가 해준 밥 30년씩이나 먹던 놈이 갑자기 딴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주둥이를 놀리는데 정말 숟가락으로 확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요즘 간을 못 맞추겠다고 뭐 어떻게 속상해하는데 이럴 아이, 거면 오래비 너 오지마. 아 진짜 꼴보기 싫다. 예. 아, 이거는 진짜 실버.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영철 씨도 이런 거를 반면 교사 삼으라 그러나? 네, 그렇죠. 예.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 집에 있는 봉원 씨도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냥 이런저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죠. 뭘 궁금해하세요. 잘 살고 있으니까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스타일이면 그 스타일에 맞추는 건데 남자들이 약간 엄마와 그 와이프 가운데에서 조율을 잘 못하는 경우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엄마한테 또 엄마한테 누구 그대로. 누구 편도 들면 안 돼요. 그렇죠. 적당하게. 어허. 그렇죠. 거리를 두면서 그 남자들 사실 피곤하다 생각하지만 그걸 잘해야 가정에 평화가 없거든요. 아 피곤해하지 마라. 가끔 적당하게. 남자들이 까먹는 게 엄마도 여자라는 거. 엄마도 여자랍니다. 그걸 그러고.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땡진 씨께 실버였으니까 치킨 교환권 선물 드리고요. 문자 소개된 분도 오늘 다 선물 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와서 박미선 씨와 끝인사 같이 준비할게요. 우리 9832번님이 미선 누나와 함께 한 달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나 꽃길만 걸으세요. 꼭 철팔매 또 놀러. 이거 PD가 보낸 거 아니지? 한 달 동안 어떠셨습니까, 박미선 씨?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오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저랑 톤 좀 맞춰주시면 안 되겠어요?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아 어떻게 또 이제 못 보잖아요. 또 봐요. 아 우리 PD님이 멋진 말하고 왔죠. 시즌제로 네. 라디오 게스트 최초죠? 시즌제가. 예, 예. 여기 끝나고 이제 또 여름 때 시즌 준비하고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시즌 알겠습니다. 아, 괜찮으실까요, 진짜? 계약서 쓰게 되면 그렇죠. 예. 그때 또 여탕쇼 할 거니까 고맙습니다. 5928번님이 미선 언니 목소리로 듣는 선물 소개로 아쉬움을 달랠게요. 매일 일부에 나가거든요. 제가 그거. 녹음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7시 한 10몇 분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저도 당분간 달래고요. 고맙습니다. 박미선 선배님 여름 때 꼭 모시도록 하겠고요. 우리 최고의 선배 오늘도 감사하고요. 끝인사 함께 할게요.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치어러 영철이랑 미선이나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에러.